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봄을 맞이했는데도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놓고 국민 앞에 친일을 선동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오물통에 빠져버린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꾸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초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돈에서 흔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위기입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 공격 운운하더니 계속해서 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올 3월 중순과 4월에 고강도의 한미 군사 훈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남북 간의 무력 충돌,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감리교단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제가 종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종교인 입장에서 성립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렵고 피해야 할 것이 전쟁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화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평화 지키기와 평화 만들기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 지키기. 평화 지키기는 남보다 내가 힘이 더 세야 하고 보다 강력한 무기를 독점해야 전쟁 억제가 가능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입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군비를 확장하며 최신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이는데 국가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합니까? 윤석열! 힘으로 평화를
평화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까? 이것이 평화라면 이 평화는 가짜 평화옵시다. 두 번째, 평화 만들기가 있어요. 피스 메이킹. 평화 만들기는 힘을 비축하거나 행사하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덜어내고 나눌 때 참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평화 만들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참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올해 남북이 분단된 지가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78년이 됐어요.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69입니다. 내년이면 70인데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지난 78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왔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전쟁 연습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전쟁 연습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남이 북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남이 북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40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술을 보면 옹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셋째, 미국의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외세는 평화와 통일의 반대 세력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매 순간마다 마시는 공기처럼 익숙해진 미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넷째,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북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인지 북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게 그런 요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도하고 기대할 않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촛불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퇴진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하나님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셔서 이 땅에 공의가 강물처럼 임하고 하루빨리 총칼을 녹여서 쟁기를 만들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대동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며 평화 통일 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